숨 막혀. 역시 태국은 좀 습해줘야 돼. 습하다. 지금이 여기가 우기야. 우기? 태국. 비가 많이 와. 그럼 우산은 어떻게 해? 아니야, 근데 비도 잠깐 와. 잠깐 와? 스콜이라고. 아, 스콜 알지? 스콜 알아? 알죠.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뭐, 이 정도 확 쏟아졌다가 다시 쫄. 그때 죽어요. 뭐가 정말 죽어? 습하거든, 그러면. 완전 습하지. 그 다음에. 뭐, 온몸에 땀인데. 땀나고.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가 태국이 우기야. 이 태국은 그 특히 푸켓 이런 데는 사계절이 없어. 두 계절이 있어. 아, 여름, 겨울. 아니야.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겨울이 있으면. 아, 해맑은데요? 네. 핫. 슈퍼 핫. 딱 두 가지야. 다른 게 없어. 그 지금 뭐예요? 핫이에요, 슈퍼 핫이에요? 여기? 여기 핫. 핫? 이 정도? 핫 썸머. 선선하네, 근데. 저녁에는 조금 바람 때문에 선선하고. 이제부터 이제 푸켓 태국을 여행을 할 건데 기분이 어떠냐? 너 처음인데 그냥 한국에 정말 열대야의 밤 같은 느낌. 어, 그렇지. 한강에서 맥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 우린 오늘 바다에서. 바다에서. 어, 이제부터 바다에서. 벌써 한 잔해요? 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야. 야,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2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촥 또 우리의 또 푸켓 여행 가자고 가보자. 가자. 그럼 일단 자고 밤에 도착했으니까 또 그쵸? 자고 아침부터 시작하면 되네요. 그 구강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기간은 지나갔나요? 아, 네, 지나갔죠. 이제 완전히 지나갔어요. 예쁜 해변이 곳곳에 많아서 편하게 그냥 바닷가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 올해 처음 밟아보는 바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또 푸켓에 왔는데 사람들이 푸켓에 그 유명한 해변들이 몇 군데가 있어. 빠똥, 카논, 까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 아, 그래? 어, 여기가 나이안 비치라고. 나이안 비치? 여기 약간 유럽 사람들이 가족끼리 놀러 오는데요. 그래서 되게 아늑해. 아늑하다, 진짜.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어서 아늑해서 굉장히 가족들이 편하게 휴양하고 번잡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기둥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진짜로.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하고 낯가리고 이런 애가 이런 모자를 쓴단 말이야. 어, 모자? 이거 뭐예요? 모자 하나 샀어요. 하나가 샀습니다, 시장에서. 네. 보통 남자 배우들이 저런 모자 절대 안 사거든요. 윤박 씨가 자진해서 사서. 이게 사람 많은 거랑 달라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쓰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딱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도 누가 뭐 이상하게 안 보니까. 아니, 귀여워요. 아니, 나는 바닷가 컨셉이라고 치자. 넌 도대체 컨셉이 뭐야? 우리 이름이 포켓몬이잖아요. 뭔가 꿈속의 캐릭터 같은 꿈에 나올 법한. 우와. 아, 저 옷은 바틱이라고 이 천에 직접 다 수공예로 염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막 촉농이나 이렇게 왁스 같은 걸로 해서. 진짜 재밌죠. 다양한 경험을 할 거야. 좋습니다. 기대하지. 기대합니다. 오케이. 즐기고. 배우고. 맛보고. 느끼는. 부케모. 전날 딱 비가 와가지고. 그럴 때 좋은 곳인데. 동네마다 맛집 있잖아. 그렇죠. 푸켓 쪽에 맛집들이 있어. 그쵸. 그럼 주방이 이렇게 열려있는 오픈, 데가 있어. 오픈, 그럼 나는 그걸 또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로 갖고 온 거지. 아, 한국 와가지고 또 그걸 또 흉내 내고. 내가 막 20년 전부터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 푸켓 지방의 그 음식들을 네가 또 먹어보고 아이디어를 딱 느껴보면. 근데 얘가 유치원에다가 태국 음식점 내면 어떡하지? 와, 형. 썽태우가 어렸을 때 코끼리 열차 타면은 평생 타고 싶잖아요. 그거 타고 집에 가고 싶고. 저 뒤에 있는 게 썽태우. 축축하면 좀 대형 버전? 태국 푸켓에서 왔으니까 첫 끼를 먹는데. 그러니까 배고프잖아. 줄 것 같아. 엄청 기대돼요, 진짜. 뭘 먹을지. 근데 태국 음식은 맛이죠. 맛이. 특히 푸켓은 쌀국수를 먹어야 돼. 쌀국수는 베트남 아니에요? 아니지. 베트남은 종류가
많지 않아. 아, 그래? 어, 근데 태국은 정말 재료별로 쌀국수 맛이 다 달라. 진짜? 어. 이것도 쌀국수 아니야, 그럼? 여기가 정말 이 동네 푸켓타운에서도 맛집으로. 아, 우리 이 집 먹는 거야, 지금? 아, 내가 일로 데려왔잖아. 여기가 말이야. 와. 되게 유명한 게. 어, 냄새. 피쉬국수가 맛있어. 피쉬국수? 생선으로 만든 국수. 메뉴판이 있는데. 아, 여기 봐. 여기 봐. 메뉴판이. 아, 이게 다 국수 종류야? 국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비빔으로 하나 하고. 비빔으로 하나 하고. 똠얌으로 하나 하고. 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원 행, 원. 똠얌. 똠얌. 그리고. 형, 행이 뭐예요? 행이 비빔. 비빔? 응, 비빔. 비빔. 아, 진짜 맛있겠다. 형, 푸켓은 해산물 천지군요. 아, 맛있겠다. 저게 어묵 국수입니다. 어묵 국수입니다. 생선면. 와, 아니, 진짜 맛있겠다. 저희 한 그릇에 얼마 하나요? 2,000원, 2,500원. 1,800원, 2,000원. 어? 이게 형, 삶는 게 아니라 그냥 데치네? 그치, 국수를 한번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 거야. 삶지를 않고. 어, 어, 어. 금방 익어. 금방 익어? 응. 침 나온다잉. 기대된다. 약간 매콤한 우리나라 고추장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약 종류가 면 종류만 10가지 정도? 그중에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아, 아로이. 아로이가 무슨 뜻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아주 맛있다. 막마. 막마. 아로이 막마. 아로이 막마. 아, 미치도록 맛있다. 아로이 막마! 아로이 막마! 그치? 아니야? 그거야. 태국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 아, 그래? 오, 와. 아, 저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신나는 거 봐. 맛있겠다. 와. 제가 어묵 매니아인데 네. 한국에서 먹는 어묵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딱 씹었을 때 약간 찰진 느낌이 아니라 네. 겉에 코팅을 한번 물었잖아. 이게 딱 터지는 느낌. 아, 그래서 약간 소세지처럼? 무게 느낌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아. 저 집은 저 피쉬볼 그러니까 어묵들을 저 식당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네. 더 맛있습니다. 독특하게 맛있습니다. 일단 이게 피쉬 누들인데 비빔으로 나온 거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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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매콤한 거 좋아해? 네, 저 좋아해요. 아, 매콤한 거 좋아하면 얘를 조금 넣어야지. 식초. 후추. 피쉬 소스를. 그러니까 태국 식당 쌀국집 가면 항상 옆에 양념통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아. 넣어서 입맛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아, 아 맛있겠다. 안 돼. 아, 이거 끝나고 또 오뎅 하나 먹으러 가야겠네. 자, 어묵. 와, 이 어묵 국수 진짜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다, 이거.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먹어봐. 우와. 와. 저기는 엄청 오래된 집인가 봐요. 10년. 10년 정도. 이게 뭐라고 생각해? 약간 무. 아니, 근데 묵은 게 다르잖아, 근데. 되게 땡글땡글한 도토리묵. 도토리묵 국수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생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생선 맛이 나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그게 면이에요? 저게. 네, 저게 면이에요. 저걸로 면으로. 저게 한 종류. 근데 이거 먹으니까 지금 입맛이 막 돌아요. 확 돌지. 확 돌아, 이거. 와, 맛있다, 이거. 되게 독특하다, 이거. 맛있지? 아, 나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이걸 먹어봐. 똠얌. 똠얌. 똠얌 먹어.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똠얌국은 똠얌. 똠얌은 아, 거부할 수 없대. 똠얌국들은 정말 이렇게 신 나온다. 야, 이거 매콤해. 새우 똠얌. 어? 조금. 깔끔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저희가 고수향이 별로 강하지가 않은데요. 너무 좋아요. 아, 이게 한국에서 먹는 거랑 아, 다르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가 조금 더 프레시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먹어봐. 다. 국물이랑. 저 집에 유명한 거예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아, 이게 면이라고요? 네. 와.
맛있어. 형, 시청자분들 잘못 보면 이거 오징어인 줄 아시겠다. 아, 오징어 아닙니다. 육갈비야. 피쉬 생선. 어묵을 이렇게 자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육국수가. 어우, 땀나. 아, 이거 붓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어, 비빌게요. 아, 비빔. 저게 진짜 죽어요. 저게 방송용으로 좀. 예. 저게 그래요. 진짜 아로이 막마. 아로이? 진짜 아로이 막마. 형, 나 너무 즐거워요, 지금. 어떡하지? 아, 첫끼 아주 성공적이야. 너무 즐거워. 좋아, 좋아. 아, 저게 달걀으로 만든 면인데요. 비빔이요. 아. 먹었을 때 달걀 향이 확 올라와요, 진짜. 아. 식감이 어때, 식감이? 그거 알아요? 아. 우리나라 면 중에 왼손으로도 비비고 비빔이야. 오른손으로 비비는 그런 면 있잖아요. 그 면이 정말 맛있게 잘 익었을 때. 그치. 아. 꼬들꼬들꼬들꼬들 네, 그런 식감이에요. 요 면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 그치? 꼬들꼬들하지? 이게 뚝뚝뚝뚝뚝뚝 끊기면서. 야, 맛있다. 야. 이거 한 입 더 시켜 먹고 싶다. 하나 더 먹어도 돼. 싸. 심지어 너무 싸. 아, 맞다. 가격이 얼마야? 얘 하나가 45밭에 출발이야. 45밭, 60. 그럼. 그리고 우리가 다 먹은 게 한 270밭 정도 나오거든? 만 원 언저리네? 8,000원. 왜 이렇게 싸? 이게 폭격의 매력이야. 살쪄서 가겠다. 살쪄서 가겠어. 너 좀 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아, 다이어트 해야 돼? 네. 그럼 그만 먹어. 내 맘.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배우고 한국 가서 뺄게요. 저런 건 먹어도 네. 안 쪄. 아, 우리가 지금 네 그릇을 먹은 거야. 둘이서 그럼 좀 걸어줘야 돼. 걷자. 소화도 시키고 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걸어야 돼. 어디로 갈까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갈까? 응. 그럼 먹고. 아, 얘는 첫 번째 생이 아, 윤석 씨 약간 정신줄 놨는데 아, 지금. 나 지금. 봐봐. 나 진짜 너 같은 애랑 여행하는 거 정말 재밌어. 정말 행복해. 내가 소개한 거를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애는 박인이가 10번째야. 아, 그래도 10번 안에 들었네요. 어. 근데 방송에서 코 풀면 끝난 거거든요. 네. 뭐 메이크업 상관없이 그냥. 방 일어났는데 혼자 안 일어났어. 어머. 근데 저 집이 한국 사람들은 몰라. 몰라요,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태국 사람들하고 외국인밖에 없어요. 매력 있는 카페들도 올드타운에 많은데 네. 보통 관광으로 가면 다 바닷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안 보이던데? 저거 면이 약간 부른 거야. 그 뭐야? 안 보여? 더 맛있어? 저 행. 행. 에그 누들 행. 에그 누들 행. 아까 먹었던 거. 땡큐. 와, 나왔어. 아, 저게 나 몰래.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에그누들을 좀 늦게 먹었잖아요. 좀 그래서 제가 푼 것 같아서 바로 먹어보려고 시킨 거죠. 와, 진짜 맛있나 보다, 저거. 따뜻할 때 먹으니까 계란향이 확 올라와요, 먹으면. 와. 면에서 달걀 향이, 와. 야.